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여야 정치권의 갈등 속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의 통폐합 예상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단체장이 무소속인 것은 군위와 상주 두 곳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데 무소속 김영만 군위 군수가 무소속 군위 군의원 두 명과 함께 새누리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흐트러진 전국을 잡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이들의 새누리당 입당 기자회견장에는 군위 지역구에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지만 상주와 합쳐질 것에 대비해 새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에 입당을 해서 군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에 대해서 의기가 투합해서 입당을 하게 된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경북에서는 영주가 문경 예천에, 상주가 군위 의성 충송으로 통합되고, 청도가 경산에서 분리돼 영천으로 통합되는 등 전체적으로 두 석이 줄어드는 방안이 유력해지자 해당 지역 현직 의원들이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선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지난 9일 청도 의정 보고에서 선거구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실상 청도에서의 마지막 의정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선거한 우리가 선거 현장에 대해서 100% 그렇게 법을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선거구 획정이 임박하면서 새롭게 통합되는 지역의 지지세를 선점하려는 현직 의원들의 새 불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